갑자기 생각났다. 내일이 첫째 새초미의 첫 소풍날. 한국 학교에서 처음 가는 소풍인데 도시락 준비를 전혀 안 했다. 급한 건 일단 도시락통. 어떤 도시락 사게? 물 안 새는 거. 아, 드디어 소풍을 가는구나, 새초미가. 인접촌으로 가는데 아직도 도시락을 써야 되네. 이렇게 사면 되겠나? 이거 필리핀에서 수정하게 많이 써야겠다. 이거 필리핀에 안 갖고 갈 건데, 너무 커서? 어? 우리 물건도 지불릴 수도 있잖아. 뭔데? 아, 이거 그거다. 이게 두바이 초콜릿이야. 먹어서. 두바이 초콜릿이야. 하나밖에 안 남았나 봐. 맞아. 나와 처음 먹어봐. 야, 좋겠다. 두바이 초콜릿도 먹고. 두바이 초콜릿. 너무 딱해. 비빔밥은? 비빔밥? 새로운 아이디어군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빠 소풍 갈 때 김밥을 사주셨지. 우와, 우리도 김밥 살까? 김밥 사주. 아, 아니, 이거는 김밥 사는 거고 할아버지는 직접 만들어줬어. 근데 이제 밥에다가 조그만한 돈가스라던가 소세지라던가 이런 걸 해줘야겠다. 이 두바이 초콜릿 아니라 엄청 큰 두바이 초콜릿. 응. 비싼 두바이 초콜릿 좋아해. 아, 그거 아니야? 뭐 발라져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뭐 발라져 있는 어디, 거. 어디야? 집이야? 피크닉이야, 스쿨 피크닉. 런치바, 런치. You need to bring 런치박스 봐. How about the for making that Vienna sausage, ketchup and oyster onion? How about the vegetable은 안 나? 논이디야? 아, 근데 오니언은 사야 된다고? 아, 너 왜 왔어? 어, 알았어. 이건 뽀로로. 얘가 진짜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비엔나 소시지 옛날에 한 가지였는데 묶여있네, 하필이면. 1, 2, 3, 4 반 여자들 다. 아, 여자끼리 많다? 어. 아이, 남자 밖에서 다 이제 재밌는데. 너도 한국 학교 가면 저렇게 하는 거야. 세워서 넣으면 좀 그렇지 않아? 아, 여기 제일 바닥에 넣는 게 좋을걸? 없어 이제? 응, 없어. 내 음료수 여기 있어. 아, 음료수 까먹지 말고 여기 넣고 물도 여기 넣어. 아빠 나중에 머리 묶어줘. 응, 알았어. 전화기 나 밤에 일어나 보다니 엄마랑 아빠랑 되게 있었어. 아이, 소리 들렸어? 어. 아빠 나도 시끄러워서 갑자기 봤는데. 엄마가 이거 요리를 엄청 오랫동안 하더라. 이거 비엔나 소세지 볶음 이거를 한 시간 동안 하더라. 막 쿵탕쿵탕 소리 났지. 어, 그래서 나 갑자기 일어났어. 나도 시끄러워서. 아빠도 아, 진짜 잠을 못 자게 진짜. 가방, 도시락, 간식, 물, 음료수, 비닐봉투. 바이바이. 오늘 소풍 잘 갔다 오세요. 안녕.
언니가 사줬나? 이거 메뉴예요? 어. 녹은 마스멜로. 녹은 마스멜로가 뭐지? 녹은 마스멜로? 아, 녹은 걸 팔아요? 마시멜로를. 파스타. 아, 파스타. 영어식으로 썼네. 파 오지리얼 쌀고자? 아, 쌀과자? 쌀고자. 지리얼, 지리얼. 지리얼. 6, 5, 4, 어? 왜 안 되지? 어? 안 돼? 다시. 이거 됐나? 마시멜로가 커졌어. 네, 맞아요. 말투 봐라. 이걸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거 샀잖아. 오. 짜잔. 뭐 이거 완전 재밌잖아. 아, 민혁 씨는 이런 걸 파는구나.